최고의 스윙을 만드는 골프 파트너 김영주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스크린에서는 70대 혹은 뭐 80대도 편하게 치는데 이 코스에 나가면 꼭 100대 아니면 스크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스코어를 만든다라고 하는 골퍼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페어웨이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경사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안근영 프로와 함께 다양한 경사지 레슨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이렇게 지금 제가 세팅해 놓은 것처럼 발끝 오르막, 흔히들 훅라이라고 얘기하는 이 경사지 상황에 대한 레슨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먼저 볼이 날아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타겟 라인 대비했었을 때 볼이 왼쪽으로 좀 이렇게 휘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 당연히 왼쪽으로 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훅라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좀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은 게, 왜 훅라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이 경사에서는 볼이 왼쪽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해요.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라이 앵글 각이 달라져서 그런데요, 라이 앵글이 무엇이냐면은 클럽 헤드를 지면에 닿았었을 때 소울 부분과 그리고 샤프트를 이어주는 이 각도, 그렇게 되면은 이 각도를 우리는 라이 앵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훅라이에서 볼을 치게 되면은 이렇게 힐이 더 닿게 되고 토어가 들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은 볼은 왼쪽으로 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앞서 이제 제 레슨이 끝난 다음에 안근영 프로가 얘기하겠지만은 이 소울 부분이 떨어지게 되고 힐이 들리게 되고 토 쪽으로 클럽 헤드가 쏠리게 되면은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슬라이스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평지에서는 보통 솔과 샤프트가 어드레스 때와 임팩트 때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볼을 좀 더 똑바로 보내는 반면에, 이렇게 훅라인에서는 볼이 결국에는 내 위에 있기 때문에 스윙을 하는 동안에 앞에 있는 토어가 들리게 되고, 앞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토어가 들리기 때문에 라이 앵글 값이 바뀌게 되면서 볼은 왼쪽으로 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을 때, 제가 지금 어드레스가 서 있죠? 그러면 제 기준을 봤었을 때 볼은 제 앞쪽에 있고요. 그리고 타겟은 제 왼쪽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볼은 제 앞쪽, 그럼 결국에는 오른쪽 사이드에 있고 왼쪽이 낮아요. 그렇죠? 그러면 볼은 결국 낮은 쪽으로 휘어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볼은 확실히 타깃 기준 대비했었을 때 오른쪽에 꽂혀 있고요. 왼쪽이 지금 낮죠? 그러면 볼은 왼쪽으로 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볼이 위에 있네, 훅라이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어느 쪽으로 휘는 거죠? 라고 질문을 가끔 가다가 해주시는 초보 골퍼분들이 있는데, 볼은 무조건 낮은 쪽으로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부가 설명은 여기서 끝내고요. 본격적으로 셋업이라든가 그리고 스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셋업을 체크하셨을 때 시야적으로 보게 되면은 볼은 내 앞에 그리고 위에 있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하는 어드레스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서시고 평소보다 좀 서인다는 느낌으로 어드레스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은 어드레스가 평소에 예를 들어 이렇게 섰다라고 하면은 좀 더 가까이 서시고 좀 서 있는 어드레스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볼이 위에 있죠. 볼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립을 좀 더 짧게 잡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볼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사지다 보니까 왼쪽으로 쏠리는 것보다는 사실상으로는 오른쪽에 볼 위치가 더 있으면 컨택을 만들어내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지 그리고 또 훅라이에서는 볼 위치를 평소보다 약간 오른발 쪽에다가 두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약간 서 있게 되고 그립을 짧게 잡았고 볼 위치를 평소보다 약간 오른쪽에 놓고 셋업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셋업을 한 상태에서 당연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볼은 무조건 왼쪽으로 휠 거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에임을 약간 오른쪽으로 서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몸의 레벨이라든가 그립 짧게 잡고 볼 위치 오른쪽, 그리고 에임 포인트는 타겟보다 오른쪽으로 잡아주시고 셋업을 해주셔야, 제가 쳐보면은요 오른쪽으로 출발했지만 볼은 끝에 왼쪽으로 휘기 때문에 타겟 쪽으로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셋업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볼이 내 앞에 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서 있는 어드레스를 해주시고, 자, 컨트롤 더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볼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립은 좀 더 짧게, 그리고 평소보다 볼 위치를 약간 오른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해주시는 게 타겟보다 확실히 오른쪽으로 에임을 해주시고 스윙을 해주세요. 그러면 볼은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휘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윙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자, 어드레스를 잡고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요,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중력의 힘 때문에 나는 뒤로 몸이 치우쳐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클럽이라는 거를 봤었을 때도요, 클럽도 사실상 내가 회전을 할 때 평소보다 인사이드로 들어갈 확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훅라이, 이런 라이에서, 이런 경사지에서는요, 오히려 백스윙 할 때 클럽 헤드를 좀 더 일자 혹은 약간 아웃사이드로 빠져도 괜찮아요. 그럼 보여드리면은요, 인사이드로 급격하게 빠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클럽 헤드가 내 몸 뒤로 너무 많이 지나가게 되는데, 내 느낌상 일자 혹은 약간 아웃사이드로 빠져도 몸의 회전은 평소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제가 백스윙을 한번 신경 써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인사이드가 아니라 옆에. 그러면 제가 몸의 움직임, 그리고 클럽이 가는 길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백스윙을 했는데 컨택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생각한 대로 볼을 왼쪽으로 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보통 드로우라든가 훅 구질을 가지고 있는 골퍼분들이 이렇게 훅라이에서 나는 왼쪽으로 볼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다, 그리고 타겟 왼쪽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는 질문을 가끔 받는데요. 자, 다운스윙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왼쪽으로 많이 휘는 거를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어떤 거냐면은 백스윙도 체크를 좀 해주시지만은 다운스윙 때 레깅을 좀 더 평소보다 깊게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페이스가 닫히는 각도도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어드레스 체크하시고 백스윙 옆으로 빼는 거 체크하신 상태에서 내가 덮는다는 느낌보다는 백스윙 탑에서 만들어놨었던 각도를 깊게 레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자, 보세요. 페이스가 오히려 약간 열려있는 듯한 동작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럼 확실히 임팩트 때 왼쪽으로 급격하게 많이 휘는 거를 예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로 다시 또 보여드리면은 백스윙 체크하시고 다운스윙 때 레깅을 좀 더 깊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히려 제가 스윙을 이렇게 훅라이, 그리고 발끝 오르막에서 쳤는데 볼이 오른쪽으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때문에 연습을 할 때 오히려 내가 레깅을 좀 더 깊게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페이스가 닫히면서, 그리고 라이 앵글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맨 마지막에 친 것처럼 이 레깅을 좀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발끝 오르막 훅라이 경사에 대해서 이렇게 상황 레슨을 좀 만들어서 말씀해 드렸는데요, 분명한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충분히 좀 연습을 해보시고 필드에 나가서 좀 더 효율적으로 플레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발끝 오르막 경사에서는 상체를 세우고 공과 가깝게 서야 하는데요, 이때 그립은 짧게 잡아줍니다. 공은 오른쪽에 두고 훅라이기 때문에 에임은 오른쪽으로 해줍니다. 백스윙 시 클럽은 일자나 바깥쪽으로 들어야 하는데요, 왼쪽에 위험 요소가 있을 때는 레깅을 과하게 해서 공이 왼쪽으로 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